안녕하세요. 신하는 사회자였습니다. 오늘은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때렸는데요? 네, 다섯, 여섯, 다리 모아. 됐어요? 박자 안 맞지? 틀렸어요. 그러니까 박자 안 맞지. 아까 틀렸어요, 다리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섯이니까 왜 또 넷 하네. 그렇잖아, 여섯이니까 또 넷 말하잖아. 그지? 아, 그렇네. 또, 여섯 하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멈추지 말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뭐, 같이 나가래. 손 바꿨잖아. 왜,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왜, 글로 가시나?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 맞잖아. 됐어. 옆에야, 이 방향 바뀌었잖아. 방향 바뀌었는데 왜 글로 가는 거야? 십자 모양에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지금 바뀌었잖아. 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했잖아.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이쪽으로. 셋, 넷. 다섯, 여섯. 방향 바뀌었지.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바뀌면 돼.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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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안 맞았어요. 음악이. 하나. 잠깐만요. 왜 안 돌아? 잠깐만요. 셋, 넷. 여섯 박자 해야 되니까. 여섯 박자 해야 되니까. 왜 자꾸 죽어? 죽여버려? 박자를 죽이면 어떻게 해? 야, 박자를 죽이면 어떻게 하니? 살려야지. 여섯 박자. 돌변해서 갑자기 네 박으로 들으면 어떡해. 남자가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 빼고. 아니, 죽이면 안 돼. 박자를 네 개가 아니라 여섯 개를 딱 찍어줘야 된다고. 여섯 개. 여섯 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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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쿵. 쿵. 틀렸다고 쓰면 안 돼, 중간에. 이어서 쳐야 되는데 당신이 예를 들어 쓰면 남자도 쳐야 돼. 당신이 틀렸어. 그냥 해. 남자 그걸 맞춘다고. 너무 하나 찍고 발 찍으니까 늦지. 그 정도로 여유가 있다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는데 당신이 돌기 막 바쁜 거야. 그래서 박자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네 박자가 나오는 거야. 나 지금 바빠. 내 다리 움직이는 것도 그러니까,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박자가 나오는 거야. 하나. 근데 발은 여유가 생겨 계속 할수록.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우리가 이거 우습잖아. 나중에 이렇게 한 두 달만 하지? 박자가 안 맞네? 두 달만 하지? 그러면은 훨씬 잘 추게 돼. 지금 우리가 이게 처음이잖아. 지금 세 번, 네 번 수업받고 이게 안 됐네니까 원래? 이해가지?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어디를 막 만져. 가. 가. 손 앞서 손 바꿨잖아. 손 바꿨는데 그냥아. 손 잡고 있으면은 네 박자에 딱 걸릴 거고. 그거지. 그렇지 않고 손 바꿨잖아. 더 가서 여섯 박이잖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 갔어? 다 걸려 있어야지. 없어지면 어떡해. 그러게요. 여기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래니까 또 네 개로 돌잖아. 그지? 여섯 개로 돌래니까.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셋, 넷. 이쪽인데요? 이쪽! 방향! 아. 네. 이거 금방 넣을까? 쿵. 딱. 딱. 네. 야, 우리 형님들하고 누님분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너무 인색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좋은 내용하고 좋은 정보 그리고 멋진 동작 연습 많이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평택에 계신 분들은 사료 댄스 배우시려면은 옛날 현대증권 뒤에 최은영 댄스 학원, 정확하게는 최은영 댄스 아카데미로 오시면은 저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춤 배우러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인생의 후반기를 좀 더 멋지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 신나는 사교 댄스 구독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